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박효리는 공중에 떠있는 빨간 구두를 신은 다리를 언젠가 봤습니다. 그 장면은 효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해를 했던 효린의 상처는 아마 어린 시절 목격한 죽음의 현장이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너무 불쌍한 우리 엄마의 죽음 현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증폭된 트라우마의 증거일 것 같아요. 공포를 그리며 오히려 무서움을 잊게 됐다는 인의 말을 들은 후 비밀 난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효린. 인주는 효린의 그림을 보고 화영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보라색 벽지와 공중에 떠있는 빨간 구두가 화영의 마지막과 동일했으니까요. 효린은 인애와 함께 푸른 난초가 있는 비밀 난실에 들어간 이후 그 현장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난초 향기 때문에 기억이 떠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화영 언니의 죽음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아주 예전의 살인 사건을 목격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영 언니보다 먼저 그 일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빨간 구두를 신은 채 자살당했던 양양숙의 죽음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죠. 환각인 줄 알았던 그날의 일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인주의 말을 들은 효리는 아빠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상의 차 블랙박스에는 화영 언니가 죽었던 날 박재상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드라마는 초반부터 계속 박재상을 최고 빌런으로 설정해둔 모습을 보이며 결론적으로 화영 언니를 죽인 사람은 박재상일 거라는 메시지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 처음부터 원상아가 제일 의심스럽더라고요. 푸른 난처럼 최고의 여왕이면서 자신이 여왕임을 숨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살해 현장마다 자신을 의미하는 파란 난을 남겨두는 사람은 원상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박재상 또한 원상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상아가 우아하게 제대로 미친년이라는 증거들이 드라마 곳곳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이 모든 일은 결국 원상아의 손아귀에 있고 원상아의 최종 목표는 박재상이라는 떡밥들을 토파보려고 합니다. 또한 화영을 죽인 사람이 원상아라는 증거까지요.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의 아이콘인 박재상의 부친 박일복이 80억의 부동산 자산가였던 이유까지 토파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해석에 대해서 좀 토파봐야 할 것 같아요. 인경이가 고모할머니 회사 이사된 거 저만 졌나요? 병원비만 빌려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인경이 말을 딱 이용해서 자기 회사 물려주는 계획 바로 실현시켜버리는 행동력. 고모할머니 진짜 너무 좋아요. 이내 병원비 1억 카드로 일시불 계산하고 박재상의 아픈 손가락인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것도 너무 사이다였는데 회사에 인경이 출근시키면서 바로 이사 명패 파준 거 너무 좋더라고요. 기자 안 하고 그냥 고모 할머니가 준비해둔 20년 후에 터지는 잭팟들을 인경이가 꿀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석은 지금까지 냉정하면서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녀가 흔들렸던 건 인주가 찾아가 진짜 셋째였던 아기 인선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논할 때뿐이었죠. 하지만 인경이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해석은 무언가 불안해 보이고 정신을 놓고 있는 듯 해 보였어요. 전 해석이 파란 난에 의해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요. 난초를 처음 접한 사람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고통이 사라지고 기분 좋은 현기증이 찾아오는 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민한 사람은 환각에 빠져들 수도 있죠. 박재상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여있던 김달수를 난초를 이용해 안정상태에 이르게 했었어요. 그리고 자살까지 하도록 유도했고요. 해석이 인경의 회사에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인지는 드라마를 조금 더 봐야 밝혀지겠지만 그곳에서 만난 누군가가 해석에게 푸른 난의 환각 효과를 이용해 떠올리기 싫은 언젠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오래전 해석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시작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해석은 자신의 목숨을 누군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인경이에게 더 빨리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석이 남자 집사로 바꾼 이유가 말이 많은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때 지켜줄 경호원의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자 했을 수도 있고요. 박재상의 아버지는 원기선 장군의 운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아버지의 아이콘인 박일복이 부동산 자산만 약 80억 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박일복이 해석과 함께 땅을 보러 다녔다는 사실을 토대로 인경이가 해석의 회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였는데
있는데요. 박일복에게 이런 재산이 있었던 건 박일복 또한 화영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화영이 박재상의 비자금을 횡령한 것처럼 원기선 장군의 최측근으로서 그의 비자금을 횡령한 게 박일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박재상이 이내에게 자신이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벌인 것은 가족이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횡령을 고발하고 그 뒤처리를 한 것이 박재성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원기선 장군의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는 박재상에게 원상아는 자기 집 머슴한테 일일이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은 없다며 자신에게 박재상은 여전히 남편이 아닌 우리 집 머슴이라고 모욕을 주었는데요. 표면적으로 원상아는 박재상이 자신을 영부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우리 집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원상아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박재상을 최고 자리에 올라가게 한 후에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복수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끌려온 원상아가 박재상과 싸운 후 집을 나와 아버지 원기선의 병실에서 사과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아마 원기선 장군이 쓰러진 것이 지병이 아니라 박재상의 계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원상아는 자신이 타고난 귀족이며 진정한 여왕, 푸른 난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비천한 박재상이 나타나 자신의 집을 흔들고 푸른 난초가 되고자 하니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살인을 박재상에게 덮어씌울 수 있도록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라는 기본 법칙 아시죠? 작은 아씨들 5회에서는 원상아가 화영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건 현장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화영의 죽음을 최초로 목격한 인주와 함께 말이죠. 웬만한 강심장을 가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최초 목격자인 인주와 함께 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인주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아내 연기를 선보이기도 어렵겠죠. 또한 엄마라는 사람이 아빠의 폭력성을 알면서 딸을 혼자 두고 싱가포르에 간다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물론 이 드라마에 상식적인 부모가 한 명도 등장하진 않고 있지만 효린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인주에게 약을 건네며 죽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냉혹해 보이죠. 자신은 물론 자신의 딸까지 이뤄내고자 하는 목적의 체스말로 활용하는 원상아의 모습은 꼭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원상아는 자신을 푸른 난초 그 자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내를 비밀난실에 데려가 자신의 비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 이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인 푸른 난초를 비밀스럽게 남겨두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푸른 난초를 취하려던 자는 모두 목숨을 잃는 대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난초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원상아는 화영과 인해처럼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 즉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푸른 난초를 건네며 내 사람이 되었음을 전하지만 화영처럼 자신의 돈을 욕심내거나 자신이 이뤄낸 것과 이뤄낼 것들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이고 죽음의 현장에 푸른 난초를 남겨두는 것으로 푸른 난을 취하려던 자는 목숨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푸른 난이 되고자 하는 박재상을 가장 마지막으로 쳐내려 하는 것 같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하는 박재상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나 올라간 직후 파멸하게 된다면 그 복수는 더 통쾌할 테니 그동안은 자기 비하라는 최상급 유머를 선보이며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박재상을 높여주며 진짜 여왕임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제 뇌피셜이니까 재미로 즐겨주세요. 그럼 전 작은 아씨들 6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